네, 안녕하세요. 미주한인의 총연합회 김재곤 회장입니다. 아,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한국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 이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양 국가가 합의를 했고 이미 거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환영을 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, 러시아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급박한 우리 한국 정세가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그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미주 동포들은 대한민국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기를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도 끝났습니다만은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내서 핵 폐기와 함께 하루속히 우리의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